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 2024년 4월 호주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3월까지 분기별 주택가치가 1.6% 상승하였으며, 이는 11월 1.9% 이후 분기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분기별 성장 트렌드가 조금 상승했지만, 연간 성장 트렌드는 3월에 하락하여 2월까지의 12개월 동안 9.0% 상승에서는 2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방 주택가치의 성장은 수도권 전체 성장률을 3개월 연속 앞지르며 1분기 동안 지방 주택가치는 수도권 전체 성장률인 1.5% 대비 1.8%로 상승하였습니다. 시드니 부동산은 2024년 3월 0.3% 상승, 지난 3개월 동안 0.9%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9.6%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1월 최고 기록 대비 1.9% 하락한 수치입니다. 시드니의 주택가치는 현재 기록된 최고치인 2022년 1월보다 1.4% 낮은 수치입니다. 멜번 부동산은 2024년 3월 주택가치는 변동이 없었고, 지난 3개월 동안 0.2% 하락을, 지난 1년간 3.2%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멜번의 주택가치는 현재 기록된 최고치인 2022년 3월보다 4.1% 낮은 수치입니다. 브리즈번 부동산은 2024년 3월 1.1%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3.0%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15.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브리즈번 부동산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레이드 부동산은 2024년 3월 1.4%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3.3%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13.3%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아들레이드의 주거 가치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스 부동산은 2024년 3월 1.9%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5.6%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19.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반트 부동산은 2024년 3월 0.2%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0.1%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0.3%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호바트의 주택가치는 현재 기록된 최고치인 2022년 3월보다 11.5% 낮습니다. 다윈 부동산은 2024년 3월 0.2% 하락을, 지난 3개월 동안 0.4%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0.5%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윈의 주택가치는 현재 기록된 최고치인 2014년 5월보다 6.6% 낮습니다. 캔버라 부동산은 2024년 3월 0.4% 상승을, 지난 3개월 동안 0.8% 상승을, 지난 1년간 1.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캔버라의 주택가치는 현재 기록된 최고치인 2022년 5월보다 6.1% 낮은 수치입니다. 코오로직에 따르면 전국적인 매매 활동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에는 약 48,793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연간 매매 건수는 506,6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까지 연간 건수 477,757건보다 6.0% 높으며, 지난 5년간의 평균 연간 건수보다 4.8% 높은 수치입니다. 2024년 3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옥션 낙찰률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부활전주 3월 24일 3,519건은 거의 두해 만에 가장 높은 옥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도 호주 임대 가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으로는 1.0% 상승하고 3월까지 연간으로는 8.6% 상승했습니다. 연간 임대료 성장 트렌드는 2023년 9월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3년 9월까지의 연간 주택 임대료가 6.8%에서 2023년 10월 이후 8.1%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월간 임대료 상승이 주택 가치 상승을 앞지르며, 3월에는 순수 임대료 수익률이 3 베이시스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75%로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고의 전국적인 순수 임대료 수익률입니다.
주택 승인은 2월에도 계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새로운 주택 12,520채만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더 변동성이 높은 아파트 부분에서 20.8%로 감소가 주도되었으며 하우스 승인은 1월 대비 10.5%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5년 내 목표인 새 주택 공급 120만 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간 주택 승인이 2만 채로 약 60% 이상 증가해야 됩니다. 2024년 3월 호주 RBA는 현금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하였습니다. 1월에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는 3.4%로 안정적이며 최근 몇 달간의 움직임이 둔화되었습니다. 공산품 등의 상품들의 물가의 완화가 일부 원인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시장 조건이 탄탄하고 보험 및 금융서비스, 임대료, 신규건설 비용 및 공공요금 등의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RBA 이사회는 최근 데이터에서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였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목표 범위 내에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래 프로퍼티 그룹 2024년 4월 호주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